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돋보이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서 심사하느라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. 면접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레었던 현장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빨리 준비한 거 얼른 면접 보고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. 너무 떨릴 것 같아요.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. 뽑아주세요.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떨어서 조금 후회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조금 잘 본 것 같습니다. 사랑의 열매 화이팅!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사랑의 열매 화이팅! 사랑의 열매 화이팅!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로 받아주세요. 네, 정말 소개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앞으로 같이 활동하게 될 친구들 정말 궁금해지네요. 그분들께 좋은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분 감회가 새롭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만 하겠습니다. 즐겁게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다들 함께 즐겁고 재밌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7월 8일 사회복지 공동체 사랑 연애 기자 김연수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이렇게요? 네. 조금 밝게 가볼게요. 그 안경 계속 쓰고 계실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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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. 그건 인생 중이야. 박수 열매. 톡. 열매 톡톡이 매일매일 톡 쏴드립니다. 톡톡. 오늘부터 우리는 열매 톡톡 사기. 오직 5주만 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5주 준비됐지? 오케이.